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독일 생수의 강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欢迎大家来首尔活水江河教会的主日礼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如果我们不在主内，那么我们心里应该有很多忧虑和担心吧。 우리에게는 여전히 산재 있는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虽然我们生活中有很多仍未解决的各种障碍，但是呢，
因为神爱我们，我们也居住于神的爱里面，所以呢，都在困苦当中，困苦当中能够得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祝大家今天也能深入此爱，使灵魂赞美神，刻印话语在心怀深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请大家起立，同声赞美主。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我的神，我要敬拜你；我的心深深地爱你，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 我的心赞美敬拜你，你是我心灵的满足，你是我唯一的喜乐，在你的左前，我思想你恩典。 我的神，我要敬拜你。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은혜 감사하며 전심에 예배합니다. 주만이 영혼의 만족, 주만이 유일한 소망,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은혜를 갈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有耶和华帮助我，我必不惧怕。人能把我怎么样呢？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天父，您对我们本为善，您的慈爱永远长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你永远帮助我们，在困难当中也回应我们。 우리 모두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让我们不怕这个世界，静静居住于您的爱里面，保持刚强壮胆的生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名祷告。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以韩文的使徒信经来宣告我们的信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大家一起来赞美主耶稣。
주 照明 이切 주 照明 이切 人生的路 我们要快步跟上 예수 救主我 예수 死不是我 招手让我同行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 한 번 더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맞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요.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시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 마음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에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아멘. 시간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알기 나의 생명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께 속했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디아이
자유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죽음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现在大家同声祷告时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는 그 두려움과 속임 가운데 这世界虽然不断地给我们恐惧与欺骗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但愿我们在此中依靠完善的我神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请引导我们居在神的完善之爱享受自由 함께 우리 시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我们同声来喊主的名字再接着祷告吧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도록 在这时间，我们希望更能够深了解所宣告的神的大爱。 우리 안에 무지하고 우둔한 마음을 밝혀주시고, 请照明我们无知的愚蠢的心灵。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并不在于世上的惧恐惧与担忧中生活。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평강과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변치 않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기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평안, 欢迎大家来到今天的礼拜.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하기 원합니다. 跟旁边的人打个招呼吧.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用 希伯来语来打个招呼. 샬롬. 샬롬. 주의 평안. 네. 주 안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愿大家的心里当中充满主的喜乐.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大家一起来看一下今天的经文是约翰一书4章18到19节.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 좀 大家一起来把 约翰一书4章18到19节这两节的经文来一起来读一下吧. 준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방송팀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祝福在线上做礼拜的每一位的圣徒们. 네,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我来读一下，爱里面没有惧怕，爱既完全就把惧怕除去，因为惧怕里含着刑罚，惧怕的人在爱里未得完全。我们爱，因为神先爱我们。 아멘.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我个人来说，很长时间在外国生活了，然后呢，在那边已经见到了各种各样的一些人。 뭐 좋은 나라에 산다고 하는 또 부자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在那边，我还见过了一些富豪们。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제가 확신하게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那时候我显明知道了所有人的心里都有恐惧感这个情绪. 특별히 저는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가까운 분이 이 네 명이나 자살을 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尤其是我曾经看过和我很比较亲近的就是我想传福音的或者传过福音的一些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한 영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던 그 일에 장례식을 도왔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모두 누리고 살았던 연예인들도 이렇게 자살하는 뉴스들 우리가 뉴스에서 왕왕 듣게 됩니다. 我们还有经常接触享受财富、荣誉和人气的演艺人员自杀的新闻。 자신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自己享有的已经足够了，但是呢，有人从那些东西没找到真正的平安。 이상 모든 사람들은 평강, 평화,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这世界所有的人都愿意享受这个和平生活、平安生活。 이 단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죠. 这些词语在全圣经里共同记载的词语。 히브리어로 샬롬 이란 말 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就是平安，这个就是很美丽的词语。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샬롬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这世界所有人都愿意拿到샬롬，就是平安。 찬송가 412장 그 예전 찬송가는 469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 4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有一首赞美诗歌叫《每秒平安》当中有这样的歌词。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我们在这地上的人生的旅程当中，哪有真正的平安呢？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这世界到底哪有真正的平安？ 전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 이 전염병 창궐로 지금 1억 9천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全球爆发的新冠疫情至今产生1亿9千万人的确诊，400万人身亡。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2천 명입니다. 한국国内也有2000名身亡了。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의 인구가 자신이 자살을 시도해봤고 그 중에 5%는 또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全球人口中共有5%的人员企图过自杀，然后呢，其中5%的人员身亡了。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5%도 동일한 그 통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게 되는 것이겠죠？这种统计的这种统计意味着在这里举起的我们弟兄姊妹当中5%的人员心里都有同样的疾病。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을 두려움을 염려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这就是我们所有人的心里当中有这样的忧虑和恐惧感的证据。 전 세계에는 하루에 1,000원, 2,000원도 안 하는 아주 작은 돈으로 살아가는 극빈층 인구가 10%에 달합니다. 全球10%的人口属于特困阶层，他们一天赚差不多12元人民币，一个月370元人民币，而这样的钱而维持生计。 우리나라에도 이 빈곤, 노인 빈곤 현상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한국의老年贫困指数在经合组织国家当中排第一名。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在街头传福音的时候呢，所见的这个地方的老年长辈们当中，也有很多人在特困的环境当中生活。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 선풍기 바람 한번 쐬려고 좀 멀리까지 갔다 왔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면 이 마스크 한 장 들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闷热的这个夏天，有位婆婆为了用一下这个电风扇乘凉，故意反问邻居的家，我只能给她一戴口罩而问候。传福音有时候感觉很自。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这世界哪有真正的平安呢？ 찬송가 412장 그 찬송가에는 그 다음 가사에 참된 평화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刚才我说的这个每秒平安的这个歌词当中，还有一个歌词叫“我们所有人与耶稣打交道，才能蒙受真正的平安”这种告白。 험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참된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달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还有在我汹涌的人生中，真正的平安唯有从天上降临。那爱心的河流永远覆盖我的灵魂，这种告白。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真正的平安唯有天上降临到我们身上.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에도 참된 평강은 절대로 없습니다. 在这世界的所有宗教和哲学当中，一分平安也都没有.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리고 청소년도 어른들도 또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无论是穷人还是富人，是青少年还是壮年，是韩国人还是中国人还是日本人，只有认识耶稣基督才能得到真正的平安。 참된 평안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真正的平安唯有天上降临而得到。 이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평강,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물질이 주어져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평강은 오직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在这世界，无论有多么丰富的一些财富或者多么大的荣誉，也都感觉不到的不存在的这个平安，只能在让我们与神沟通的耶稣基督里面才能享受。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형벌, 내가 당해야 할 그 어두움, 그 두려움,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基督为了我和大家已经在十字架上承担了承担好了这个罪的公价，我们的黑暗对死亡的恐惧感令人害怕的刑罚，而赐给我们他的爱。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참 평강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붙잡는 그 진짜 평강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基督就是我和神之间，我们和神之间的一座桥梁，然后呢，让我们与神沟通，所以呢，我们今天一定要享受从耶稣基督而来的真正的平安。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最近这个新冠疫情越来越严重。 우리가 그 뉴스만 봐도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我们只看这个新闻的时候，就开始很心这个怎么说，我们的心里很闷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我们在这世界无法享受这个真正的平安的。 原因并不是新冠疫情，也不是环境的如何，或者是财富。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那些并不是本质，本质上的原因就是我们所犯的罪。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因为我们犯了罪，然后呢，与神隔绝了，所以呢，我们就没有平安了。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절대적인 평강을 상실했습니다. 야단和夏娃在伊甸园犯罪了，从他们失乐园的那瞬间起，人类完全丧失绝对性的平安。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章当中有这样的场景，就是耶和华叫这个亚当说：“亚当啊，你在哪里呢？”然后呢，亚当回答说：“因为我赤身肉体，我便藏了。”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불순종,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他们的就是亚当和夏娃的这些恐惧感，就是从悖逆和罪恶而来的，遗传到全体人类了。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DNA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因此呢，所有人的心里基本上都充满了恐惧，这个被污染的基因，这就是人的本性。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所有的人都有恐惧感。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所有人已经犯罪了，然后亏缺了神的荣耀，所以呢，在与神隔绝的关系当中，无法理解到底什么是神的荣耀而活下去的。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해요. 所以呢，今天的主体就是我们心里的恐惧感。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人的恐惧感共有两种。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第一，所有人
都惧怕死亡. 제가 많은 청년들과 대화해봤습니다. 넌 뭐가 두렵니? 죽는 게 두려워요.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我跟青年们经常谈话了沟通了你怕什么呢然后呢很多人就这么回答我怕死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然后我们一起看一下希伯来书二章十五节. 제가 1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节我来读一下.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并要释放那些医生因怕死而为奴仆的人.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所有人都怕死.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영, 즉 사탄의 종노릇으로 속고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通过这个害怕的奴仆的心欺骗我们令人终生当作魔鬼的奴仆就是魔鬼的计谋.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혈과 육을 지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 成肉身在十字架上受死的事件就是为了在这世界以血肉肢体而活的我和大家受死绝灭死亡而做的.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그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而且是表达在死亡中让我们永远得胜的牺牲的慈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而且让我们叫神为阿爸父，不再处于魔鬼的掌中怕死，而成为神的子女，享受永恒的自由。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现在弟兄姊妹们，所以呢，请大家不要害怕。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已经战胜了.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信者已有永生. 이것이 복음이죠. 这个就是福音. 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我刚才说人人都有怕死的感觉. 두 번째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那么第二个我们人类都惧怕的对象就是罪恶. 죄로 인한,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更正确的说，我们对因犯罪而来的刑罚有恐惧感.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금세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맙니다. 因此呢，我们犯罪的时候呢，很快就消失我们心里的平安. 돈도 있는 것 같고 건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이 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人有钱有健康好像看起来没什么问题但是呢起心里每天空虚是因为犯罪的问题无法解决. 정확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正确的说，对死亡的恐惧感和对罪恶的恐惧感是完全相同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因为我们得罪了，然后呢，其结果就是无神隔绝，所以呢，我们心里一分的平安都没有. 자, 두렵다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래의 일,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所谓忧虑和 恐惧这个词汇的含义就是对将来的事情顾念、担心的意思. 많은 젊은 청년들이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그럴 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很多青年们都害怕的对象就是自己的未来.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미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所谓忧虑就是我自己主动解决将来的所愿这种心情. 그래서 염려는, 두려움은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我自己主动控制自己的未来这种心就产生忧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죠? 亲爱的弟兄姊妹们，大家都愿意幸福生活吧。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那你们好好想一想。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很多人都以为幸福并不在于现在，而在于未来。 현재에서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의 행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他们都对现在没有什么感谢，只想把握未来的幸福。 지금의 행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의 행복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他们都不管现在的幸福，结果不能表达感谢，而只追求未来的幸福，不停的劳力，不停的忧虑而已。 그래서 두려움, 염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因此呢，所谓这个恐惧感和忧虑，都并不是单纯的感情，而是一种罪恶。 염려라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지 않았을 때 염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염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如果我们追求幸福，希望自己的前途顺利，而对未来没什么保障的时候忧虑，或者我自己成为主人，我自己统治，自己控制，心里一直忧虑的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과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我们因为不信靠神，只信靠自己的自己和生这个世界，就开始感到害怕。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인생이 사역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我在中国生活，以传教士的身份来生活的时候呢，彻底感到了，彻底认识了，我的人生并不。 并不能我们随意而行。 사역이 꿈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을 보냈습니다. 我的事工和我的梦想都不能完全不能随意而行。这都是神叫我的一些学习点。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염려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但是呢 我担心的时候，我对未来忧虑的时候呢，神不停的在我的生活当中做自己的事工。 중국 경찰을 만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늘의 평강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虽然我都我被这个中国的警察被调查，然后呢每天每天都有忧虑，但是呢我都认识到。 我的人生已经在神的掌中。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所以呢，我们只能，我们只要在这个，只能献给神，把我的人生都只能献给神的这个困难当中生活的话，就要，就能。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就能感到这个神的平安。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所谓忧虑并不，所谓害怕并不是感情。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所谓害怕就是罪恶。 결국 두려움은 사탄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所以呢，所谓这个害怕只是一个魔鬼的一个诈骗。 나의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这就是意味着我们因着自己的罪恶而被魔鬼的恐惧感抓住。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大家一起看一下。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6절까지요. 大家一起来读一下，应当一无挂虑，只要凡事借着祷告、祈求和感谢，将你们所要的告诉神。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공주의 反义词就是平安。 두려움과 세상 염려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恐惧和忧虑和担心的主体就是我自己。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온다는 것이죠. 我注视这个世界的
自己这个世界和自己的环境的时候呢，心里就有害怕。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而平安的主体就是耶和华。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샬롬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我们并不注视这个世界，而仰望神的神和神的国的时候呢，我们信仰的世界都被张开的时候呢，那时候平安就临到我们身上。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章刚才菲利比书4章6节就说应当义务管理，然后呢把所有的都卸给神，然后7章7节就这么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7节我来读一下，神所赐出人意外的平安。 必在基督耶稣里保守你们的心怀意念。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恐惧的反义词就是信心。 평안은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平安就是恐惧的反义词。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基督已经完成这个真正的平安了。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연결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他为了替我们除以罪的刑罚，自己在十字架上从头到脚全身都献纳，竟然成为圣洁的神和犯罪的我们之间达成和睦的桥梁。 예수님께서 생명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基督 예수基督成为这个生命的桥梁，通过这个桥梁来神的生命临到我们了。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通过那座桥梁，神的绝对性的平安临到我们心里了。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그 샬롬을 부어 주신 것을 친히 증명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基督死后三天复活了，亲自给我们证明。 平安的神与我们同在，就是以马内利。 때로는 우리 눈에 평화롭게 보여지는 일상의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有时我们在这世界也可以发现看起来很和平的情景。 그러나 그 평강도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但是呢，那些和平是临时的、短暂的而已。 환경이 사라지면 금세 두려움이 탁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如果造成和平的这个环境消失了，那么 原有的恐惧感即将来临。 오직 평강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真正的平安唯有从天上降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 그리고 생수의 강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배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祝大家都在从天上降临的平安从我心里深远 溢出的圣灵的活水江河当中坚信生活。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大家一起看一下。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爱里没有惧怕，爱既完全就把惧怕除去。 因为惧怕里含着刑罚，惧怕的人在爱里未得完全。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这个经文说，我们里面的神的爱除去一切惧怕的内心。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神是爱，而 恐惧是罪的工价，同时是魔鬼的计谋。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因此呢，我们并不需要注视这个恐惧感。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也，这并不意味着我们需要为了除去恐惧感而拼命努力。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只要我们仰望神的爱。 居住于神的爱，一切恐惧感
都被自动除去.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大家再一起来再看一下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爱里没有惧怕啊不是然后这个经文说爱既完全就把惧怕除去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然后呢在惧怕里含着刑罚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형벌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如果我们在神的爱里居住的话，我们对这个审判的恐惧感被释放，得到自由。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이 마지막 날 인생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这个是因为我们全心相爱的这个神。 就是我们末日的审判者.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데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我们与神相爱，与神很亲密，然后呢，我们就这么亲密的热爱的这个神是谁呢？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 심판자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他就是在末日在基督的台前坐着审判的我们的审判者，他就是我们的阿爸父。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这些事让我们多么刚强壮胆呢？ 법정에서 엄청난 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피고인 신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재판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고 심지어 나의 죄값도 다 지불해 주신 아빠와의 아빠 자녀와의 관계라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我们面对在法院受重大的审判，而法官就是我的爸爸。然后呢，甚至他把我的罪的代价也都付好了。这应该是让我们很刚强的事情。 그래서 결국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염려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总之，除去惧怕的，就是与神亲密的关系。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방변의 사람 打个招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위선 친밀의 관계, 除去您的惧怕. 아빠 아버지와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因为我们有与爸爸的这个亲密的关系，所以呢，我们就不用担心了.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昨天我准备讲到的时候呢，我妻子打电话了. 막내딸이 배가 아프다 그러고 또 둘째 딸은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他说我女儿一个突然肚子疼，一个做不完自己的作业，需要爸爸跟他们沟通一下，为他们祷告。所以呢，我跟他，我跟孩子们谈话，然后祷告了。 네, 격려해주고 또 기도를 마친 후에 막내딸은 아파하지 않고 또 잠이 들었고 또 숙제 딸도 숙제를 다 하고 마무리하고 잠을 잤다. 잤습니다. 我为他们祷告，鼓励他们之后呢，三女儿肚子疼逐渐消失，没有疼痛而睡着了。二女儿也做完作业之后呢，睡着了。 첫째 딸은 제가 설교 예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大女儿我不能在讲道中提出她的这个生活。 저희 자녀들이 아빠를 그저 무서워서 그 할 일을 한 것이 아니죠. 我孩子们并不因为害怕爸爸而去做这些事情。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反而他们因为知道爸爸爱自己，所以呢听爸爸的话而顺从了而已。 그리고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然后他们在我在与我的这个关系当中很放心，然后就很平安的睡着了。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로 두려움의 관계가 아닙니다. 神和我们之间的这个关系并不建立于害怕的关系。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而建立于爱心是一种在神的威严和荣耀前被压倒而敬畏的关系. 사랑의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계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我们在神面前应该保持敬畏的态度.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형벌,
이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在启示录21章的后半部，神描述最后的审判，而说处以永罚的人生如何。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被处以刑永罚永远的刑罚的人是谁呢？那就是惧怕的胆怯的人。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8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我来读一下启示录二十一章八节：唯有胆怯的、不信的、可憎的、杀人的、淫乱的、行邪术的、拜偶像的和一切说谎话的，他们的分就在烧着硫磺的火湖里。这是第二次的死。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所谓胆怯的人，就意味着指，就意味着并不是只怕神，而与神没什么关系的人。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因为他并不在于与神很亲密的关系当中，所以呢，这个神的爱不能压倒，不能这个除去他的恐惧。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愿大家为了在审判的日子坦然无惧，都在神的爱里面，并不成为胆怯的人，而成为壮胆的人。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我们因为相信耶稣基督，我们的手里有已经有这个权柄，所以呢，都有从天上所降临的平安。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교육한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도록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감당하신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从我心灵的深处涌出来的平安，就是耶稣基督从天上降临，而在这地上流宝血承担的牺牲的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大家一起来看一下耶稣所说的约翰福音14章27节。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大家一起来大声读一下：我留下平安给你们，我将我的平安赐给你们。我所赐的，不像世人所赐的。你们心里不要忧愁，也不要胆怯。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大家现在一起唱一下这个刚才说的 每秒平安这个赞美诗歌。 가사를 묵상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大家现在默想一下这个歌词，然后赞美。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 내 영혼을
마음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라이 다가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我留下平安给你们，我将我的平安赐给你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我所赐的不像世人所赐的，你们心里不要忧愁，也不要胆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평안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평강. 주여 그 평강을 모든 성도 위에 그 심령 가운데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아 주님, 让我们在这世界单单依靠耶稣基督蒙受从天上降临的绝对性的平安而活。 이 세상에 험할지라도 주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그 평안을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虽然这世界仍有困苦愁烦，也让我们在与神亲密的关系当中，通过并不害怕的信心，除去惧怕的爱心来，保持没有忧虑、没有恐惧的享受，从天上而得的真正的平安。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아我们相信在与神亲密的关系当中，与神相爱的关系当中没有恐惧感。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모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아我们都相信，因为神爱我们，所以呢，我们未来的所有的担心和忧虑，今天、现在、现在要都被除去。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미래를 컨트롤하고 장래를 걱정했던 그 죄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我们现在悔改，我们自己控制自己的人生，自己统治自己的人生，而担心我们的未来这样的心情。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아，求您让我们在神的爱里面成为勇敢的壮胆的圣徒。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한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喊声主的名字来一起祷告。 주여. 미래를 염려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담대함을 누리지 못했다. 믿음은 없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우리를 살고 싶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 담대한 성도, 사랑 안에서 주여 담대한 마음이 깨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이 세상 이 풍파 가운데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谢谢主，感谢您。今天主啊，愿您祝福我们所有圣徒们，只在只依靠您的这个您的爱当中，都对这个人生所有的各种各样的困苦愁烦得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완벽한 평강을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主啊，求您让我们都无论在何种环境当中，也每天都仰望您的恩典，仰望您的爱心来，都除去我们的恐惧，而享受您的爱。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며 내가 염려하고 내가 미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감정이 아니라 죄를 범했던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主，我们今天悔改，我们自己控制自己的人生，自己担心，自己忧虑，自己害怕的，这个并不是感情，而是一个罪恶。所以呢，主啊，我们在今天在你面前悔改这个我们的罪。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권세가 그 안에서 선포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아, 주님, 让我们所有人都成为在末日在您的台前被审判的时候依靠您的爱心来并不害怕的所有的圣徒们。 주여, 사랑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我们都相信，在爱里面，我们所有的害怕的、所有的惧怕的都被除去。 담대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求您让我们都成为壮胆的圣徒，圣灵充满的圣徒。 이 시간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아, 现在我们以感谢的心情来在你面前奉献。 주아, 求您祝福，在这个奉献上面祝福，然后呢，在我们所有圣徒们的生活当中，祝福一下。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感谢您， 奉主耶稣的名祷告。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크신 사랑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我们再次欢迎大家来到今天的礼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주보 안쪽에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今天有一个广告 그 광고를 대신하여서 그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일 생수관교회 성도님께 우리 교회는 전염병 창궐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예배가 시작된 개척교회입니다. 我们教会是在全球疫情的困难当中所建立的教会 마치 피난민들이 이주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就像难民一样 人人都持有渴望而做礼拜的教会.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感谢主, 从首次礼拜到今天的礼拜，不停的赐给我们他的很大的爱.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엄중합니다. 目前新冠病毒的疫情非常严重.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앞으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因此韩国重启社会防疫后两周只能在线上做礼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충격에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권면의 글을 전합니다. 我为大家都不要对无法聚集的情况麻木不仁而恳切祷告者写这篇文章. 1.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2주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십시오. 第一，请大家在两周的线上礼拜当中与神更加亲密.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신체적 거리두기일 뿐입니다. 社会疏离的目标只是身体上的疏离而已.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我们团体就是属于耶稣基督的在主内的一家人.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함으로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我们的彼此祷告、彼此鼓励、彼此相爱的关系必在主内更加亲近.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而且我们都需要为团体和圣徒、国家和全球灵魂拼命祷告.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第二，请大家实践爱心. 초대교회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박해와 전염병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初期教会的圣徒们在连目前的疫情也比不上的逼迫患难当中，也都不停的彼此相爱、互相帮助、克服困难. 그리스도인이 인내와 겸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我们基督徒通过忍耐和谦卑的态度担当光和盐的角色的时候呢，世人通过我们来能够发现福音.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겸손한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愿我和大家通过照顾 在疫情中受苦的邻居的这些事工，能够传出耶稣基督的真爱.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십시오. 第三，请大家全心做礼拜. 2주간 주일 오후 2시 30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실시간 줌 영상으로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这两周的下午两点半的主礼拜将要开启使用视频通话工具，一起做实时礼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계신 곳에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虽然你们都不能来这个礼拜堂，也能在您的位置上经验同样的礼拜的恩典。 선교사님들은 예배가 없는 선교지 골방에서라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기를 힘씁니다. 传教士们虽然在没有礼拜的传教现场生活的时候呢，也一直努力在神面前做全心全意的礼拜。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我们的信仰在苦难当中都被露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의 2주간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시다. 后两周的线上礼拜当中，请大家真心露出心里所信的信仰。 하나님은 예배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神所寻找的并不是场所的如何，而是属灵的属灵做礼拜的追求真理的一个礼拜者。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기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在这无法参加现场礼拜的期间当中，愿大家都以地上的基督徒的身份来忍耐、相信、相爱，用福音生活。 성숙한 그리스도인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祝福大家都成为成熟的基督徒，蒙受大恩的弟兄姊妹。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不但如此，就是在患难中也是欢欢喜喜的，因为知道患难生忍耐，忍耐生老练，老练生盼望。是罗马书5章3到4节。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一起来赞美，然后结束今天的礼拜。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과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 가운데 그 샬롬 가운데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며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 위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请大家不要害怕你们的未来，而在与神亲密的关系当中享受神的爱。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변함없는 반석이